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릅나무 채취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는 두릅나무가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는 나무가 전부 다 자연산 두릅나무예요. 밭에서 재배하는 두릅나무가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두릅이 올라오려고 이렇게 뾰족뾰족하죠. 여기는 고산지대라서 한참 늦게 나오는 그런 두릅이에요. 자연산 두릅.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삐죽삐죽 서 있죠. 그래서 쓸모없는 땅에다가 좀 심어보려고 아는 동생하고 이렇게 한번 왔어요. 이 두릅나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보이죠. 저쪽에 보면 큰 산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약 700고지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 이 두릅나무가 이렇게 많아요. 많아서 여기는 이제 동생 산이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몇 나무만 캐다 심는다고 제가 허락을 받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동생이 제가 이제 한 손으로 할수 없으니까요. 동생이 이렇게 캐는 모습을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두릅나무를 어떻게 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 그러면 두릅나무를 한번 캐보시오. 자, 조금 더 넓게.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릅나무는 뿌리가 별로 없어서 살아요. 그래서 조금만 캐갖고 옆으로 확 제키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동생이 좀 이렇게 좀 잡고 있어봐요. 제가 잘하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갑을 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 뿌리가 나오면 요렇게 이제 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전지를 해서 요렇게 전지를 해서 삽목을 하면 여기서 예, 싹이 나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두릅나무 뿌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밭에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나무를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캡니다. 두릅나무는 뿌리가 별로 없어도 잘 살아요. 요렇게. 이제 뿌리가 긴 것은 이렇게 전지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약간 요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캐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전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뿌리가 너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적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캐다 보면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뿌리를 이렇게 전지를 해서 예, 밭에다 심게 되면 여기서 새 뿌리가 다시 예, 나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 해친 자리는 이제 원산 복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원산 복구를 해주면 여기서 그 남은 그 두릅나무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릅나무 뿌리가 여기서 다시 또 다른 생명이 그 두릅나무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또 옆에 보면 이 두릅나무를 또 한번 캐보도록 할게요. 좀더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릅나무 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 두릅나무는 조금만 파면 이렇게 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천지 가위로 요렇게 천지를 해서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10cm 밑에다가 묻어두면 여기서 싹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수트로나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금방 캡니다. 엄청 쉬워요. 이렇게 이렇게 캤죠. 이 정도면 해도 잘 살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부산물 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뚝뚝 자르면 된다. 이렇게 이래서 땅에다 이렇게 묻어두기만 하면 되니까요. 엄청 쉬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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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이 정도 굵은 뿌리가 아주 좋고요. 또 여기에 이렇게 가는 뿌리에서는 발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고 이 두릅나무 이렇게 오늘 금방 약 한 5분 정도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심을 때는 이게 이제 키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전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전지를 하게 되면 여기서 보면 여기 순이 있죠. 순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마리가 올라와요. 마리가 그러면 한 마리 두 마리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 필요한 만큼만 놔두고 이렇게 순을 따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두릅나무는 성장을 잘 하게 되고요. 또 원래 보통 두릅나무 그 한번 그 수확을 하고 나서 약 30cm 요 정도가 딱 적당한데요. 올해는 제가 여기 조금 길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새순이 나오고 여기서도 새순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두릅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조금 더 전지를 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땅에 이렇게 해서 갖다 심기만 하면 얼마든지 올라오니까요. 약 심고 나서 한 20일이나 한 달 정도 되면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자연에서 이렇게 많이 보이죠? 많이 보이는데 오늘 제가 한 10개 정도만 이렇게 채취를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땅에다가 한번 심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또 그 심는 모습까지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요. 시간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다 보여주지 못해도 두릅나무 채취하는 방법 이런 걸 오늘 한번 이렇게 보여봤습니다. 이 주위에는 그래요. 고사리도 이렇게 보면 고사리, 진화물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나오는데 지금 도시에는 두릅이 지금 나왔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다시피 자연산 두릅인데요. 요렇게만 나왔어요. 아직 요렇게만 나왔어요. 요렇게만 나왔고 옆에도 한번 보실까요? 아직 요렇게 나왔죠. 아마 10일 정도 있으면 엄청나게 두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작년에도 두릅 수확을 좀 많이 딴 편이죠. 그래서 삶아서 이제 냉장고에 그 얼려놨다가 또 여름에 먹기도 했고요. 또 아는 지인분들과 함께 이렇게 그렇기도 했고 뭐 그랬습니다. 아직은 여기는 봄이 왔다고 그러지만 완전한 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새싹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씩 나오고요. 이 숲도 보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태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숲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멀리에서 동생이 찾아와서 두릅나무 채취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나무 수액 또 이래서 또 동생한테 이렇게 좀 뭐 조금이라도 챙겨드리고 싶고 뭐 그렇네요. 시골에 와봐야 줄 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나눔하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